그 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 3부 그 4부 오케이 영화를 찍고 나서 그 복설 후라는 3부를 붙이시게 됐습니다. 그 뭐 그것에 관해서도 이제 몇 번 인터뷰에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만 저는 그 복설 후라는 에피소드가 들어간 것이 뭔가 다른 산부하고도 완전히 이질적인 방식으로 단순히 강실에서 일어나는 그 대화를 카메라에 담는 것으로 한 에피소드가 이루어진다는 그 자체가 되게 놀라운 것이기도 했지만 감독의 입장에서 이것이 여기에 끼어들어갈 때 이부와 이미 찍어놓은 사이에 끼어들어갈 때 그것이 그냥 아주 쉽게 말해서 붙는다, 붙을 수 있다, 하나의 덩어리가 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? 어떤 판단? 근거가 도대체 뭘까라는 게 사실 되게 궁금하거든요. 분명히 이질적인 것들 사이에서 더욱 이질적인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목표 산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의 어떤 과정, 뭐 경륜이란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. 그건 잘 모르죠. 그냥 이렇게 느낌이 될 것 같더라고요. 저는 이게 없을 것 같아요. 이미 4부까지 찍었으니까 그 쪼를 쪼라면 쪼랄까 그런 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? 그 부사이에 관계가 이렇게 만약에 봐드린 분들한테 어떻게 작용할까 그런 감이 있는데 한국어가 들어가는 저는 오히려 좋아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니까 문성근이라는 사람이 하는 게 1부, 2부 때 좀 배경적이잖아요. 약간 이제 거기 답을 짓고 나니까 거기에 문성근 씨가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. 전혀 제 질문은 이 정도로 하고 여러분의 질문을 받고 그 감독님이 대답하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마이크가 있죠. 네. 손 질문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네. 이쪽에 네. 네, 영화 잘 봤습니다. 그 정유미 씨 얘기가 나오는데요. 저도 영화 보면서 정유미 씨 굉장히 좋아하는 팬이기도 하고 그 중간에 캐스팅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떤 매력이 끌리셔서 캐스팅을 하시게 되었고 캐스팅 과정이나 영화 찍는 중에 그 생각하셨던 그게 제대로 부합이 되었었는지 정유미 씨는 제가 그 전에 초첩산중이라는 단편 때 주인공을 했었고요. 잘 알지도 못하는 난처한 영화에서 나왔었고요. 아주 좋은 배우라고 생각했었고요. 배우로서는 이제 갖고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. 그 다음에 뭐 사람마다 매력이 다 다른 건데 일부 끝나고서 어차피 은성근 씨랑 이성균 씨랑 나왔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냥 그 첫조선 중에서 이렇게 가졌던 기본 그 삼각 관계라고 그것도 그냥 가져도 될 것 같더라고요. 그게 큰 이유였고요. 물론 이 영화에서는 다르게 이제 또 변해가지만 아주 그 기본 세 사람이 갖고 있는 긴장 관계 그건 갖고 와도 되겠다 해서 정유미 씨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. 아주 저 감독으로서 만족합니다. 예, 또 옆에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. 저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. 그
주문을 내리는 거랑 주문을 내리는 거랑 첫 씬에 이성균 씨가 나오는 집이랑 오키의 집이 같은 이유가 있으신지 그 질문과 그 삽입곡을 한 곡만 쓰셨는데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. 그 오키 집을 같은 집을 쓰는 이유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는데 그게 제 연출 고집이거든요. 제 전 연출 고집하던 여자친구를 친구인데 그 구하기도 쉽고 해서 그냥 그 집을 오래 쓰는데 그러면서 그 같은 집을 썼을 때 뭐 이런 그 외 여러 요소에서 그런 것도 이렇게 이어지고 이상하게 들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같은 집을 나오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. 음악을 한 곡 쓴 거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났어요. 그 음악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 영화의 제작비 비중 중에서 이 음악 제작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.